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계의 미미입니다. 단 하나뿐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미미의 탐로더 꾸미기 들어갑니다. 렛츠고. 이렇게 있고요. 뒤에 상징적인 저의 아이가 있죠. 평화로운 전쟁을 위하여 싸우는 아이입니다. 네, 예쁘게 꾸며볼게요. 저는 골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골드를 많이 쓸 거고요. 행성. 또 우리 오마이걸 하면 비유길리거든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시력이 나쁘지 않은데. 잘 안 보이네. 됐다. 자, 반짝반짝. 처음 해봐요. 저는 꾸미기를 그 펜으로 꾸미는 거밖에 안 해봤거든요. 아, 이게 기술이 있네. 일단 금으로, 골드로. 어렸을 때는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질이 있죠. 부질이 있는데 저 어렸을 때도 똑같은 게 하다가 말더라고요. 제가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그런 타입인 것 같아. 귀찮아가지고. 이게 뭐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빡치네. 고양이다, 고양이. 고양이야, 돼, 우리 몸통이. 멋댕이. 컨셉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미미 그 자체죠. 컨셉이 뭐가 있습니까? 때려 갖다 갖다 붙이는 거죠, 뭐. 하트는 됐고요. 선생님들은 이거 많이 하세요? 처음 알았어요. 만만치 않게 옛날 분이시네요. 아, 30대세요. 동안이시다. 기분 좋으시죠? 아우, 감사합니다. 데이트 비신데. 이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충격적인 게, 저는 굉장한 아이고요. 그 자리에서 저도 함께 기가 빠지고 있다. 거기에서의 본인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만의 강점은 최선을 다하고 그 무대마다 컨셉을 확실히 잡아서 저만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걸 더 서슴지 않는 것 같고요, 이번에. 늘 같이 해왔는데 좋은 분들이랑 작업을 이번에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더 약간 패밀리십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아이디어들이 총동합되면서 더 멋진 무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무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무대도 뭐 크리컬이나 1라운드에서 보셨는데. 네. 주희 씨. 주희 씨가 프리컬 때 랩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작곡이고 자작 랩이라고 하시니까 또 놀랬고, 열심히 하신 게 눈빛에서 너무 보여가지고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주희님 했는데. 아, 진짜요? 미미님을 꼽았어요. 아, 정말요? 어머. 선희님도 미미님을 꼽으셨는데. 어머. 미미님을 꼽은 걸로 해서. 관심사나 취미가 뭐가 있으세요? 요즘 관심사? 요즘은 진짜 무대 꾸미는데 정신이 없고, 유튜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최대한 하고 있는 거를 좀 손을 안 놓는 게 좀 취미고 더 신경 쓰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취미도 부자고 일을 벌려놓은 게 많은 사람으로서 그걸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 꾸몄습니다. 짠. 너무 예쁜데? 골드와 저의 상징적인 초록색 을 함께 믹스를 했습니다. 굿. 하나 완성. 하나는 보라색으로 가겠어. 분배도 완벽해요. 장난 없다 진짜. 야, 띄워주기 들어가시는데요. 불안한데? 편집을 이상하게 하실 것 같은데. 제발 잘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저렇게. 오마이걸 멤버분들 중에서는, 네, 이런 거 혹시 다 나름대로의 개성이 강해요. 또 우리 팀은 각자 개인의 개성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또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개성을 살려서 잘하는 편이고, 각자만의 개성으로 열심히 삽니다, 우리 멤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멤버들이 없어. 최선을 다해. 다해가. 한마디 이미 솔직히 다 공개된 사진들이긴 한데 제가 열심히 진짜 한땀 꾸몄으니까요. 잘 고이 간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왕이면 지갑 속 안에 쏙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갑은 좀 옛날 사람인가요? 그러면 핸드폰 뒤에 끼워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뭔가를 꾸며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꾸며 보았고요. 예쁘게 잘 써주세요. 우선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탑구를 해보는 게 또 처음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물론 뭐 사진도 굉장히 예쁘지만 네, 악세사리들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스티커들이 너무 예뻐서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세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 오마이걸의 미미도 많이 투표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네, 이렇게 저의 취향을 가득 담아서 탑로더를 꾸며봤는데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두 번째 세계이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하니까요. 꼭꼭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오마이걸 미미도 저도 많이 봐주세요. 안녕!